자, 쉘링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파트 선택하시고 새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는데 저장하고 바탕화면에 본인 폴더에 요거는 저희가 7장 연습 31로 저장을 합니다. 스케치를 프론트 플랫에다가 먼저 잡고요. 다음에 선 선택해서 중심선 선택하신 다음에 원점과 일치하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거줍니다. 그 다음에 동적 대칭 복사 실행해서 기준선은 얘가 되겠죠. 다음에 선 선택해서 반대쪽에 그려주는데 이렇게 D자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다음에 ESC 누르고 동적 대칭 복사를 끄고 반원을 그릴 때는 이렇게 반만 그려서 동적 대칭 복사 쓰지 말라 그랬죠. 이건 한 번에. 그래서 호에 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접어놓 선택하시고 클릭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면 이렇게 삽입이 되죠. 다음에 한 번 더 엔터 눌러서 여기도 홀을 만들어 줍니다. 아, 이게 아니고 요 접어놓 접어놓 선택해서 이렇게 크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요거의 중심이 여기에 4분점의 중심이 되게 요 호의 센터가 지금 여기 4분점의 중심이 되매 그리고 요 안쪽에 오는 지금 요기죠. 이 하다 보면은 지금 이런데 안에 막 겹치거나 잘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럴 때는 혼이나 원을 잡고 쭉 끌면은 이게 센터 마크가 좀 보이기가 쉽죠.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원점에다가 일치해 줍니다.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여기 호 값은 25. 이놈은 50알로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40mm로 합니다. 그러면 안전정의가 되죠. 이제 호의 센터가 여기라 여기선 여기 위치를 따로 안 잡아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50에 25알 40 이렇게 하고 얘를 돌출보스 합니다. 도출보스 베이스 선택하시면 도출값은 100mm 해주는데 블라인드 형태여서 중간 평면으로 100mm 그럼 양쪽으로 50mm 50mm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요. 쉘링은 쉘링하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물론 히스토리를 만들고 나서 엉뚱한 데가 뚫리네 이러면 타임바 조정을 해서 그 위치로 가서 하면 되긴 하는데 이왕 할 때 그 쓰는 순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쉘링을 여기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엄한 데가 뚫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배웠던 피처의 쉘 선택해 주고요. 전체적인 두께는 8T로 8mm로 하고 대신에 쉘링이 되는 면은 안쪽에 여기 면 전부 다 선택해 줍니다. 총 5개 면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따지죠. 다음에 이 바닥면에다가 스케치 새로 잡습니다. 잡고 그려주는데 기존에 이제 이 라인을 그대로 따서 쓰고 싶다. 그럴 때도 요소 변환 선택해서 요선 선택해서 확인하면 지금 여기에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드래그가 가능했죠. 그래서 드래그로 끌면 이게 선이 뒤집혀지면서 여기는 유지하면서 얘는 프리선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 폭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겠죠. 물론 그리고 나서 동의선상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쓰실 분은 그렇게 쓰시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한 다음에 끝점 잡고 끌고 수평하게 놓으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호 선택을 해서 접어놓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하면 정확히 반원을 그릴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여기 중심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를 70으로 합니다. 이러면 완전정이 될 거예요. 많이 실수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닫힌 프로파일을 못 그리죠. 왜? 여기 스케치가 지금 없죠. 초반에 가장 많이 실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소 변환 선택해서 요선은 그대로 선택해서 땄으면 되죠. 다음에 도출보스 베이스 선택하고요. 8mm 올려주는데 방향은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바디 합치기가 돼 있죠. 온바디로 하고 피처에 구멍 가공 마법 선택하고요. 규격은 드릴 구멍 사이즈의 RC 매트리 유형에 보시면 드릴 크기로 하고 사이즈는 12파이로 합니다. 쭉 내리시면 여기 있죠. 다음에 마침 조건은 관통 유형을 다 정했으면 위치 탭으로 이동을 해서 뚫고 싶은 면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2D 모드로 바꾸고 점이 선택이 되죠. 점은 여기다 갖다 대고 이 센터 하고 일치시켜서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패턴 많이 배웠죠. 그 패턴을 써서 열고 프론트 키고 라이트도 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피처의 선연 패턴에 가서 대칭 복사 선택을 하고요. 대칭 기준은 요면이 되고 지금 얘는 스케치 돌출 보스를 했고 돌출 컷을 했죠. 그러니까 바디가 아니라 피처죠. 그래서 피처 항목에 요 돌출한 면하고 이것도 지금 제가 잘못 찍었는데 지금 얘 찍었더니 이게 전체가 다 잡히죠.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요 돌출만 넣고 싶은데 그러면 피처 이름 확인하고 빼고 요쪽 것도 찍으면 요게 잡히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요거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 면은 기존에 있는 여기에서는 같이 공유되는 게 아니고 요 보스 돌출 2에서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라서 잡을 줄 아셔야 되고 항상 잡은 피처가 맞게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요 구멍 가공 마법사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동시에 두 개가 복사가 되죠. 다음에 요 라이트 플랜은 숨기고 다시 한번 선형 패턴의 대칭 복사 선택을 해서 기준은 요 프렌트 플랜이 되고 그 다음에 복사 피처는 그리고 이제 골라서 하는 게 편할 때도 있는데 처음에 시드가 어느 건지 헷갈려. 그럴 경우에는 히스토리에서 직접 열어서 선택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대칭 복사한 걸 다시 한번 대칭 복사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작업 하나만 하고 이렇게 한 방에 만들 수가 있죠. 다음에는 요 프론트 플랜을 끄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플랜에다가 얘는 평면을 키지 말고 선택해서 바로 스케치 눌러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사각형 선택해서 사각형 안에 보시면 요 중심 사각형 있죠. 요거 선택해주고 얘는 코너를 씁니다. 코너에서 그런 다음에 가까이 되면 여기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 잡히죠.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5mm에 30mm 하면 바로 완전 정의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돌출 컷하고 여기서는 오른쪽 관통 선택해서 뚫어줍니다. 한쪽만 이런 식으로
다음에 피처의 필렛 선택하세요. 값은 자 수동 말 수동의 요거 부동 크기 필렛으로 바꿔주고 다음에 반지름은 3알로 하고요. 양쪽 코너 4개 있죠. 잡기가 불편하면 저희 배웠던 거 필터 쓰시고 근데 이건 잡을만 하네요. 선택해서 이것도 쓰면 좋다 그랬죠. 양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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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잡을 건데 이게 찍는 게 너무 노가다 같아. 그러면 한번 찍고 혹시 셀렉트 도구 모음집에 내가 원하는 게 있나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좋겠죠. 근데 이거는 직접 찍는 게 낫겠네요. 각 코너에 3알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다시 엔터 누르면 또 필렛이 되겠죠. 동일한 값으로 넣는데 이번엔 여기 선택해주고 요선 선택해주고 이게 탄젠트 하기 때문에 이거 웬만하면 쓴다 그랬죠. 동일하게 타지는 모서리는 여기만 잡았지만 탄젠트 파급을 키면 탄젠트 하게 연결된 부위는 전부 다 같은 날로 타준다. 그래서 확인하면 두 선만 찍어도 위아래 필렛이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가보기로 해주고 저장을 하고 닫겠습니다. 자, 새 문서 파트 새로 만들어 주시고 저장 하시고요. 얘는 바탕화면에 본인 폴더에 연습 7장 연습 32 이거 저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탑 잡고 시작할게요. 탑에다 잡아주고 다음에 선에 중심선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고 수평화선을 이렇게 거주고요. 그 다음에 선 선택해서 수직하고 대각선 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접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홀을 그릴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쓰이는 게 요 호에 가서 보시면 3점으로 되게 많이 씁니다. 3점을 선택하고 먼저 그 지나는 두 포인트 요점과 요점 그래서 임의로 찍어주면 이건 탄젠트 하지 않죠. 자 근데 요거의 중심이 요 중심선이랑 선택해서 일치해야 돼요.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선 자체 선택해서 쭉 뽑아서 45 넣어주고요. 다음에 아래쪽 중심선은 140 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 저희 지름 치수 넣은 거 얘는 48 해주고 여기 끝에부터 아래 반대쪽까지는 80으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호는 45로 하면 완전 정의가 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피처에 가서 회전 보스 배스합니다. 얘는 중심선이 하나니까 이 항목이 자동으로 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360도 뺑 돌려주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저희 배웠던 피처의 쉘 선택해주고 두께는 16으로 하고요. 바깥쪽과 안쪽이 동일한 T로 되어 있는 것도 쉘링을 쓰면 스케치를 안 쓰고 그릴 수 있는 강점이 되죠. 물론 이거를 조금 더 잘 그리려면 얇은 피처 기법을 쓰는 경우도 좋은데 이런 타입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쪽하고 뒤쪽 면만 선택을 해서 뚫어주면 안쪽에 이렇게 원통이 생기죠. 이해되시죠? 이거를 그 회전해서 그리려면 스케치를 안쪽을 동일한 두께로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근데 이 스케치를 쓰지 않고
쉘을 쓰면 바로 두께 모델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나은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프론트 플랜에다가 스케치 잡고요. 여기서는 기존에 이제 외곽을 땄을 건데 저도 지금 잘 잡히긴 하는데 이 엣지가 잡히죠. 이 원통형 형상에 이런 것도 전부 다 기하 구속도 걸 수 있고 스케치 요소로 땄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 요소 변환해서 여기다 가까이 딱 대면 엣지가 잡힐 거예요. 원통의 엣지 선택해서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끝점을 드래그를 하면 불안정 구조로 바뀌죠. 이렇게 해놓고 선 선택해서 요선과 일치하고 요 수평하면서 요 엣지 라인하고 일치하게 이런 데가 다 잡혀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픽 카드가 좀 안 좋으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요런 특히 엣지 같은 거. 그래서 그리는 경우 있는데 아마 잡히실 거야. 다음에 선의 중심선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고 수평한 선 그려주고요.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에 대칭 치수를 32로 넣으면 일치되죠. 지금 뭐 할 거냐면 이 그린 걸 기준으로 양쪽으로 칼날처럼 쫙 잘라가지고 방향성으로 두 개를 자를 거예요. 컷 기법, 그러니까 단일 프로파일로 이루어진 컷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한데 이때 중요한 건 이 도구의 범위가 바디를 벗어나거나 바디의 끈 라인하고 일치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일치하기보다는 조금 더 빼주거든요. 뺀 다음에 여기 5mm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데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피처에 가서 도출 컷 해보십시오. 그러면 원래는 닫힌 프로파일로만 어떤 영역을 자를 수 있는데 관통 그 컷만 가지는 방향을 해보시면 관통 양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면처럼 양쪽으로 촥 펴지죠. 그러면서 화살표가 양쪽으로 돌출이 되고 요거로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있는 쪽 방향이 바디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때 어떤 식으로 날아가냐면 면의 위에 수직 방향이 아니라 법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은 지금 이쪽이 법선 방향이고 얘는 이쪽이 법선 방향이죠. 그래서 그쪽 방향에 있는 바디는 전부 다 영역으로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뒤집으려면 클릭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날아가겠죠. 근데 위로 하고 방향을 위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기하구속 마크를 겹쳐갖고 잘 안 잡히네. 계속 확인해주면 이렇게 날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닫힌 프로파일로 컷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뭔가 있는 바디에 그 바깥의 영역까지 스케치를 이렇게 그려서 가둬서 날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면 방향성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럼 적은 스케치로도 충분히 바디를 컷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나중에 서페이스 쪽 가서도 조금 또 쓰여요. 자, 그럼 이번에는 탑을 이것도 안 키고 그리고 이제는 익숙해지신 도구들이 꽤 많아졌죠. 그러면 내가 미리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하면 도구에서 어떤 도구가 선택될지를 만약에 그 도구를 안다. 대신에 주의할 거는 익숙하지 않은 도구는 습관을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제가 도구 선택하기 전에 무조건 빈화면 한번 클릭하거나 ESC를 더블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라 했죠. 근데 도구가 뻔한 거야. 우리가 들어가면 데이터 평면은 어디 들어가고 지오메트리 이런 면, 점, 선들은 어디 들어가 뻔해. 자, 그럴 경우엔 지금 탑 플랜을 선택을 하고 피처에 가서 선형 패턴 누르면 지금 탑이 셀렉트가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대칭 복사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탭의 그 유일한 항목이면 글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제 좀 이해됐을 거야. 많이 썼다면. 근데
처음 두고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게 안 좋아요. 자, 이렇게 놓고 얘도 피처죠. 대칭 복사 피처. 얘는 컷 면이 여기만 눌러도 그 컷 돌출 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반대쪽도 잘립니다. 다음에 이 위에다가 스케치 잡고요. 그런 다음에 선, 콘 사각형 선택하셔서 보조선 쓰지 말고 일반 코너 사각형 선택하고요. 안쪽에다 2mm의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는데 22에 57짜리 사각형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선에 중심선 선택해서 갖다 대면 중간점 잡히죠. 중간점에 일치하면서 수평한 선을 먼저 그려주고 ESC 누른 다음에 그 끝점을 드래그해서 원점에다가 닿으면 센터 라인이 요 중심이 되죠. 그런 다음에 요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여기 선상에다가 드랍하면 이렇게 일치될 겁니다. 그러면서 안전 구석이 되죠. 다음에 피처에 도출 컷 해줍니다. 오른쪽 마우스 관통 G 확인 그럼 뚫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컷 요거 활용을 하면 히스토리 그러니까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줄어요. 스케치 되게 적게 쓰죠. 얘도 등각 보기로 하고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문서 파트 선택해서 저장해 주는데 얘는 7장 연습 33번으로 저장해 줍니다. 자, 여기선 탑에다가 스케치 잡고요. 그 다음에 원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는 75파이짜리 원 그려주고 피처에 가서 돌출합니다. 높이는 5mm 선택해서 확인해 주고요. 다음에 저희 배웠던 피처의 쉘 선택해 주고 두께는 2mm 컷하고 싶은데 없애고 싶으면은 위에 면 선택해서 확인 하면 이렇게 ET씩만 남겠죠. 다음에 요 바닥면 에다가 또 스케치를 잡고 원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면서 19파이짜리 원 그려주고요. 다음에 피처에서 돌출합니다. 특정한 지오메트리 면, 꼭지점, 평면까지 한 거 기억나시죠? 블라인드 형태 열고 곡면까지 선택을 하고 곡면까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면을 지정해달라는 탭이 나오고 이 기준을 요 윗면으로 해주십시오. 그럼 항상 여기가 높아지거나 줄어들면 이게 유지가 되죠. 확인 해주고요.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요 면에다가 다시 스케치 잡고 똑같이 원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면서 12파이짜리 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돌출하고요. 여기서는 5mm 해서 확인 해서 이렇게 돌출할게요. 다음에 저희 배웠던 보강대를 쓸 건데 보강대를 쓸 때 옆쪽과 바닥쪽에 받아줄 수 있는 면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이면과 이면 높이를 맞췄죠. 그러니까 스케치를 여기다 그리면 아래쪽으로도 받아줄 수 있는 면이 있고 옆쪽으로도 받아줄 수 있는 면이 있죠. 그래서 스케치를 여기다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이 특정한 높이가 하나라도 높으면 이게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원래 내부 안쪽에 그려도 되는데
실제로 바디 안에 포함되게 그려도 돼요. 선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고 이 4분점에 딱 수평하면서 4분점 일치되는 점 이렇게 찍힐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중간에 이 부분 볼륨 접촉이 나도 상관이 없고 두께가 형성되면서 여기를 보강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까 배웠던 피처의 보강대 선택을 해주고 보통 이런 두께 넣을 때는 중간 양면으로 하고요. 두께는 3. 대신에 도출되는 방향을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지금 저희가 요면 잡고 들어갔는데 스케치의 평행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스케치의 수직으로 해줘야 돼요. 조건은 미리 보기 보시면 확인이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이쪽 옆에는 나갈 데가 없죠.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일치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바닥 쪽으로도 돌출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바로 3T짜리 보강대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균일한 방향으로 여러 개 돌아가면 패턴을 써야 되죠. 피처의 선형 패턴의 아래 원형 패턴 선택합니다. 실제로 보강대가 이렇게 원형 타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원형 패턴 쓸 때는 축부터 임시축 개념 안 잊어먹었죠. 얘네들은 다 임시축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축을 만들지 말고 임시축을 가지고 있는 원통면 중심을 지나는 원통면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동등 간격에 8개로 하면 자동으로 얘가 등분을 해주고 저희는 피처 만들면 돼요. 피처미면 선택을 하고 요 옆면 선택을 해주면 보강대 들어가서 확인해주면 이렇게 패턴을 돌릴 수 있죠. 앞에 배운 게 다 나오죠. 연습 문제가 지겹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없겠지만 반복적으로 앞에 도구를 계속 연습하게 하고 익숙해져야 뒤에 가서 이제 고급 도구 모델링 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같이 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탄탄하게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바닥면에다가 다시 스케치 잡고요. 그런 다음에 원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는데 64파이짜리 원 그려주고 그린 원은 선택해서 보조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요 직선 홈 선택을 하고요. 유형은 요 첫 번째 있는 거 요걸로 선택하고 치수 부가도 요걸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갖다 대면 파란색 수직 안내선이 뜨죠. 안내선은 기하 구석이 부여가 안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찍고 수직으로 내리면 노란색 기하 구석으로 바뀌죠. 원점에 대해서 중심선이 수평 수직을 많이 쓰니까 이것도 가상 유도를 해줘요. 홈 그릴 때. 그래서 15mm 주고 얘는 1.5 주시면 바로 정의가 되죠. 나머지는 이 위치만 잡아주면 되는데 요거는 요 끝에 있는 중심을 드래그해서 여기 4분점 접점에 드랍하면 완전 정의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하셨으면 얘를 이제 피처의 돌출 보스 베이스 합니다. 해주고 사이즈는 4mm 해서 확인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굳이 평면 꺼내지 않을게요. 체크만 하고 프론트 플랜이 요 딱 대칭 평면이죠. 그래서 프론트 플랜 선택하고 피처에 가서 선형 패턴의 대칭 복사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도출 어디 옆면 선택을 해서 확인해주면 반대쪽에 대칭 복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요 바닥면에 다시 스케치 잡고요.
사각형 선택해서 보시면 중심 사각형 있죠. 그리고 얘는 중간점을 쓸게요. 요거 원점과 일치하면서 이렇게 사각형 그릴 수 있죠. 그러면 6mm에 82,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되죠. 이 상태에서 얘도 피처에 가서 돌출보스 베이스 합니다. 선택해주고 얘도 블라인드 형태 열어서 공면까지 위치는 요놈. 바닥에 저희 이제 발 종류들 만들 때 높이가 균일하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설계 의도를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이쪽 만들어진 요면 있죠. 요면에다가 스케치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 기존에 있는 영상을 그대로 딸 때 많이 저희 아까도 썼던 요소 변환합니다. 그래서 요소 변환 선택하고 그냥 이면 선택해서 확인 찍으면 요 접선까지 이렇게 따져요. 다음에 피처에 돌출보스 베이스 해주고 방금 저희 썼던 공면까지 선택하고 유면 선택해서 확인하면 여기까지 도출되죠. 반대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대칭이 라이트 플랜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라이트 플랜 선택하고 피처에 가서 선형 패턴에 대칭 복사 한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면하고 이면이 공유되죠. 그래서 선택할 때 얘를 찍었더니 얘 같이 들어가. 지우고 여기 찍었더니 이것도 같이 들어가. 이러면 좀 난감하죠. 이럴 때는 히스토리에서 직접 마지막에 한 요 히스토리만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요 보스 도출 6만. 그래서 반대로 미리 보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대칭 피처 복사가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만든 요 윗면 비나면 선택하고 구멍 가공 마법사 해주고요. 다음에 구멍 매트릭 드릴 크기 바꾸시고 사이즈는 6파이짜리로 쭉 내리면 있죠. 얘는 관통이 아니고 저희 드릴 크기를 하게 되면 끝에 각도가 형성되죠. 그래서 블라인드 형태를 하고 여기다가 깊이값 8파이를 넣고 안쪽에 이렇게 드릴 각도 날이 자동으로 형성이 돼요. 그거를 유저가 실제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크기를 여시면 이런 식으로 구멍 가공 마법사 쓸 때 사용자 정의 크기를 하면 기존에 있는 규격과 다르게 전부 다 사용자화 시킬 수 있어요. 치수를 바꿨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118도를 쓰죠 저희가.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현장에서 가공해서 알아서 하니까 형상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8mm 주고 위치 탭에 가서 요면 선택을 하면 반드시 세워지고 지금 얘는 여기 일치시킬 필요가 없죠. 원점이 센터니까 원점 바로 찍고 오른쪽 마우스 하면 안쪽에 이렇게 영상이 파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자 필렛 작업을 이제 꽤 해야 되는데 피처에 필렛 선택하고요. 요거 할 때 이제 유도 요소 선택 도구가 되게 유용해요. 반지름은 1R로 하는데 안쪽에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 여기 지금 다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자 이런 거 넣을 때도 선택하고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딱이죠. 선택을 하면 39번 노가다할 거를 버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여기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예매만 빼내면 돼 이렇게. 요 요소만. 그래서 클릭해서 우리 안쪽만 일단 넣을 거예요. 바깥쪽은 이렇게 빼내십시오. 모서리가 잘 안 찍히면 필터 꺼내서 선만 선택하게 하면 제거하기도 쉽죠. 이렇게 해서 확인. 이게 은근히 노가다를 많이 줄여줍니다. 아, 요 놈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필렛 선택해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일화를 주는데 안쪽에 요 모서리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죠. 근데 선 찍기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면속성 잡고 쓰라겠죠. 그래서 그냥 바닥면 다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편하게. 그럼 안쪽에 인접된 면들 전부 싸그리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필렛 작업이 워낙 노가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렛 선택하고 반지름은 그대로 쓰고 양쪽에 있는 요 모서리 추가해 줍니다. 얘랑 얘랑. 그래서 확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필렛 값이 동일한데 하나에다 다 넣지 지오메트리가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은 지오메트리가 하나의 필렛에 다 들어가 있으면 하나 추가하러 들어가는 순간 지금 이 정도는 금방 인식을 하지만 피치 사양이 좀 받쳐주니까 지금 30개죠. 이 정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모서리 개수가 막 50개에서 100개가 넘어. 그럼 이게 연산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그건 작업성이 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땐 또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필렛 한 번 더 선택하고요. 동일한 필렛으로 넣어주는데 이게 그 뒤에까지 잡으라고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선도 이렇게 잡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 시스템 피드백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요새는 뒤에 선까지 이게 잡히거든요. 업데이트가 많이 돼갖고 그래서 면을 잡는 거예요. 면, 요 면 선 잡지 말고 위에 있는 면 그러면 다 타지죠. 필렛이 이렇게 해서 확인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얘도 등각보기로 해주고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습문제 34번인데 요거는 파일을 열어서 이어서 할게요. 레슨 7장의 엑서사이즈 가보시면 여기에 블로우 드라이어라고 있습니다. 이거 여시고 스케치가 미리 그려져 있죠. 자, 근데 요거를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 저장할게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본인 폴더에 얘는 7장 연습 34로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 저장. 다음에 얘도 돌출 일단 하고요. 그래서 올라오는 방향으로 25mm 돌출해 줍니다. 다음에 드래프팅을 할 건데 일정한 면을 기준으로 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돌출할 때 하면 좋은데 그리고 돌출이 모든 올라가는 수직면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옵션 드래프팅을 쓰면 되는데 일정한 면만 각도가 꺾일 때는 또 못 쓰죠. 그래서 그럴 때도 또 개별적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 배웠던 피처의 구배주기 선택하고 자 여기서 수동의 중립평면하고요. 각도는 2도로 합니다. 그리고 중립평면 기준면은 바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눌러서 올라오게 하면 이 각도만큼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을 잡아줄 건데 면은 요 사이드면 전부다 쭉 선택해 주시고 다음에 뒤집어서 요면
다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 면까지 요 면까지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총 요 면하고 위에 면 빼고 나머지 면은 지금 선택을 다 한 거예요. 그럼 면이 총 11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 하면 얘 빼고 다 이도씨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다음에 필렛 선택해서 자 필렛 작업할 때 일회성으로 빠져나가기가 싫고 연속적으로 필렛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필렛 익스포트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꾸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부동 필렛이에요. 부동 필렛만 다수의 모서리를 필렛 값이 바뀌면서 연속적으로 주고 싶을 때 그럼 이거를 추가로 해놓고요 여기다가 16알 한 다음에 모서리는 요 모서리 선하고 요 위에 요 선을 클릭을 하면 당이 이렇게 타지겠죠. 그래서 적용을 하면 도구를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히스토리가 쌓여요. 그러면 바로 값을 11알로 바꾸고요. 이번에는 이 앞쪽에 있는 선 선택하면 탄젠시하게 다 타주죠. 자 그리고 요선 클릭하고 요선 클릭하면 여기는 탄젠트가 아니니까 따로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면 코너 필렛이 자동으로 형성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죠. 이것도 적용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필렛 값이 똑같은 게 아니라 필렛 값이 좀 다른데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자꾸 빠져나가지 말고 요거 쓰십시오. 이게 좀 편해요. 다음에 이제 다 했으면 ESC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피처에 쉘 선택합니다. 해서 값은 2T로 주고 두께를 2mm 준 다음에 면은 저희 요 앞에 있는 면하고 바닥에 있는 면만 선택해서 확인합니다. 요거 우리 그 집에서 쓰는 드라이기 같죠? 요 드라이기예요. 플라스 제품. 자, 그거 지금 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다음에 얘를 살짝 뒤집어서 피처에 참조 영상의 기준면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여기 위에 면 선택해서 3mm 평행하게 떨어진 평면인데 평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러면 오프셋을 뒤집게 돼야 되죠. 왜냐면 우리 보강대 쓸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주고 방금 만든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면은 꺼주고요. 다음에 요소 오프셋 선택해서 치수는 125mm 한 다음에 요 아무 선이나 상관없어요. 이 선 슬라에 있는 거 그래서 선택해서 왼쪽으로 클릭하면 스케치를 따주죠. 따진 스케치는 드래그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구석에서 근데 요거를 드래그해서 요 선상에다가 이렇게 맞춰줍니다. 얘도 드래그해서 맞춰주고 가끔씩 물어보이는데 이거 각이져 보여요. 이거 옵션에서 그래픽에서 바라보는 곡률성을 조금 어떻게 볼 거냐 라고 하는데 그게 좀 낮게 돼서 그렇지 이 그래픽 버그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5mm 돼 있고 여기서 다시 요소 오프셋 해서 이번엔 50mm 준 다음에 이 선을 다시 이쪽으로 50mm 오프셋 합니다. 그러면 얘 끝점도 드래그해서 드랍 요 끝점도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드랍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피처의 보강대 선택을 하고요. 보통 보강살은 그 양면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께는 2mm로 주고 바닥으로 가지게. 근데 얘도 스케치의 수직 방향으로 내릴 건데 구배를 줄 겁니다. 그래서 구배를 키고 각도를 2도로 주세요.
저희가 다른 면도 다 2도를 꺾었죠.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충분히 다 뻗어나가서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다음에 저희 배웠던 필렛 선택하고, 이거 한번 필렛 익스포트를 하는데 다른 필렛 종류 쓰려면 수동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수동으로 변경을 하고 여기 필렛 중에 저희 썼던 둥근 필렛 선택합니다. 그래서 얘로 바꾸고 왼쪽부터 차례대로 면 찍어주는 거였죠. 필렛이 들어가고 싶은 세 면. 맨 왼쪽 거 오른쪽 마우스, 위에 거 오른쪽 마우스, 맨 오른쪽 면 오른쪽 마우스. 다시 한번 엔터 눌러서 이쪽도 똑같이 넣을게요. 여기 선택하고 위에 선택하고 오른쪽 선택하고. 그럼 원서페이스로 면이 싹 들어가지죠. 다음에는 피처의 참정상의 기준면 선택해서, 이번엔 동일하게 여기 위에 면 선택하는데 요거는 2.5T로 오프셋 뒤집기 확인. 여기랑 높이가 다르죠. 방금 만든 면에다가 또 스케치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원 선택해서 임의의 원 하나 그리는데 5파이짜리로 그려주고, 간격은 지능형 치수로 여기 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4m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래쪽 어서리까지의 거리를 20mm로 줍니다. 다음에 피처의 돌출 보스 베이스 하고, 돌출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걸로 방향을 바꾸시고, 그럼 옵션이 다음까지가 생기죠. 곡면이든 뭐든 다음까지 닿는 내 면적을 받아줄 수 있는 부위는 전부 다 가서 합쳐주게, 그걸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또 면이 합쳐져요. 다음에 요 평면을 숨길게요. 숨기고 피처의 구멍가공 마법사 선택을 해서 유형은 요 구멍 선택하고 IC 매트릭에 저희 드립 2파이짜리로 해줍니다. 쭉 내리면 여기 있죠. 하고 대신에 다 뜨는 게 아니라 깊이를 12mm만큼만 두고 위치 탭 이동하고, 얘는 면 선택하고 마우스 여기다 갖다 댄 다음에 요 센터에 스냅 걸어서 확인, 바로 확인. 그러면 12p만큼 뚫리죠. 다음에는 얘를 살짝 돌려서 요 위에 면 있죠? 요 면. 요 면은 지금 평면이죠? 요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잡아주고요. 저희 사각형 중에 자주 쓰진 않는데 평행하게 사각형을 긋고 싶을 때, 수직수평이 아니라. 그래서 사각형 들어가시면 요거나 요거 이용하면은 그 각도가 있는 사각형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찍고 요렇게 빼면 되죠. 자, 이것도 그리실 때 선택하고 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도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찍을 때 치수를 넣을 수 있죠. 이때 2mm 입력하고 임의의 위치를 드래그로 이렇게 빼면 2mm는 고정이 되고 뺄 수 있는 치수를 또 바로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43 엔터 누르면 이렇게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죠. 따로 치수를 자꾸 넣지 말아라. 치수가 픽스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면 각 모든 변이 평행한 상태를 이루면서 얘들끼리는 평행한데 각도를 따로 부여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능형 치수로 여기 끝에서부터 요 포인트에요. 찍어서 총 거리를 115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서부터 여기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5mm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과 이 위에 오류성 각도를 쭉 빼서 35도 주면 완전 구속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피처에 도출 컷 해주고 도출 컷 선택하고 블라인드 형태 열면 관통 있죠?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당연히 뚫리겠죠? 자, 다음에 피처의 선형 패턴 선택해 주고요. 이거 찍을 때 지금 직선상에 2D에서 봤을 때는 이선이나 이선이나 선이지만 이건 곡선이죠. 근데 이거를 직선을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아니라 다른 공간이 있더라도 지금 요건도 곡선이죠.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요 선 있죠. 요걸 딱 찍으시면 이렇게 잡혀요. 이게 만약에 얘를 찍으면 방향이 이 법선 방향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쓰기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선 요소를 찍을 땐 면은 무조건 법선 방향이었는데 선은 직선을 쓰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못 쓰죠. 여기 9배가 2도 들어간 데 그 면이니까. 그래서 이 모서리선을 쓰고 화살표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간격은 6mm 원본 포함 개수 3개 넣어주고요. 방향 2개는 안 쓰고 피처는 이 안쪽에 있는 면 선택해서 확인하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패턴이 뚫리겠죠. 다음에 뒤집으셔서 마지막 이제 필렛 피처의 필렛 선택하고요. 얘를 다시 부동 필렛으로 바꾸고 필렛 값은 1화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모서리는 이 부분 탄젠트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타질 거예요. 지금 여기가 다 탄젠트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선과 저 이쪽이 아까 다음까지 한 이 모서리 선까지 해서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필렛 값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가보기로 얘도 바꾸고 저장하고 닫아주세요. 다음에는 세문서 그리고 파트 선택하시고 저장하겠습니다. 쇠도 7장 연습 35 그래서 저장해 주십시오. 자, 탑 플랜에다가 스케치 잡고요. 사각형 선택해서 코너 사각형 보조선은 쓰지 말고요. 그리는데 200에 90짜리 사각형 그려주고 피처에 가서 도출 보스 베이스 하고 높이는 15mm 해주고 확인. 다음에 만들어진 요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잡고 선에 중심선 선택해서 요선상과 일치하면서 요선상과 일치 다시 동일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수평하게 보조선으로 다음에 진행형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 아래쪽에서 여기 높이까지는 35mm 줍니다. 이렇게 보조선 치수를 넣고 스케치 빠져나오세요. 저희가 평면 만들 때 그 조건들 다 기억하시죠? 이게 지금 임의의 평면을 만들려고 한 건데 피처에 가서 참조 영상의 기준면 선택하고 1참조는 요 면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참 저는 요 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 면의 수직이면서 이 선을 지나는 90도의 면인데 저희가 이거를 옵션을 바꿔서 쓸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배웠던 이 각도로 조건을 바꿔주고 이거를 75도로 해줍니다. 그럼 이해 되시죠? 자, 75도인데 이쪽이 아니라 오프셋 뒤집기 하면 반대쪽 이쪽이 75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에 방금 만든 평면에다가 다시 스케치 잡고요. 그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선의 중심선 선택해서 이거를 살짝 돌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처음에야 평행하게 무조건 놓고 그리게 해라 라고 했는데 점점 다른 공간에 있는 어떤 요소랑 기하구속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도 요 스냅을 보고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자 이렇게 그리는데 전체는 100mm. 지금 얘가 돌려서 그렇지 수직인 거죠. 자 근데 요거 다시 살짝 돌려서 요 선이 요 점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로 요 끝점과 요 선 선택해서 일치하십시오. 그럼 가서 붙겠죠. 이해되죠? 요 관계. 자 근데 이게 지금 불완전 구속이죠. 그래서 얘를 잡고 움직이면 이게 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간에 그려진 선과 선이나 포인트 포인트를 두 개 이상 일치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같은 평면이 아닌데 저쪽 공간에 있는 카운터보나 탭이랑 2D상에서 같은 선상 치수 들어갈 때 그럴 때 가로, 세로로 이런 식으로 많이 맞춥니다. 그럼 지금 얘하고만 맞췄죠. 그래서 이 끝점도 다시 요선 그 포인트랑 요선이랑 중복 선택해서 일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를 빠져나오시고 피처에 다시 참지영상의 기준면 선택하십시오. 법선 평면 저희 만들어 봤죠. 선과 거기에 끝점 선택을 하면 이런 법선 평면 만들 수 있죠. 확인하고 방금 만든 이 법선 평면에다가 다시 스케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보조선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표시창 보이기 가서 평면을 끄고요. 자, 이 라인을 이용을 해서 얇은 피처 기법을 쓸 건데 선 선택해서 요소로 따와도 되고 또 그려도 돼요. 저희는 계속 따서 썼는데 이번엔 그려볼게요. 이 선상에 포인트 찍고 이 선상에 포인트 찍으면 요소 변환을 딴 거랑 뭐 그 똑같긴 하죠. 그래서 뗐다가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반원을 그려줍니다. 근데 그릴 때 이 선상에 일치를 시키고 쭉 늘려서 원점에 일치까지 찍어주면 요 두 개는 지금 고정이 되죠. 그런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값을 25R로 놉니다. 그런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여기 끝점까지의 거리는 130으로 주고 그리고 지금 이 포인트가 여기 놀죠. 자 요거는 여기 보시면 중간점이 있을까 이 선상에 드래그해서 이 선의 중간점에 드랍하시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피처의 돌출 보스 베이스 해주세요. 하는데 옵션은 다음까지 근데 아래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요 반대 방향 선택을 해주고 이 두께는 15T로 해주는데 지금 스케치 기준으로 두께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게 그래서 확인하시면 얇은 피처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디가 만들어지고요. 다음에 피처의 필렛 선택하시고
값은 자 수동의 유노 부동 필렛으로 바꾸고요. 반지름은 10으로 주고 반지름 들어가는 데는 이 위에 있는 모서리 두 개 그 다음에 양쪽 코너 네 개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확인 지금 필렛이 들어가죠. 다음에 이 스케치는 숨길게요. 선택해서 숨기고 피처에 구멍가공 마법사 계속 쓰죠. 타입은 구멍으로 하고요. 매트릭의 드릭 크기 사이즈는 12파이짜리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엔 마침 조건은 관통으로 하고 위치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잡히죠. 자, 임의의 포인트를 찍고 하나 더 찍고요. 그 다음에 ESC 누르고 완전히 다 도구를 빠져나가지 말고 요 점만 해제를 하고 선의 중심선 선택해서 요 중간에 클릭을 하면 여기가 이 미드 포인트죠. 요 폭에 클릭해서 수직으로 거줍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로 요 선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랑 수직하다 라고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소 대칭 복사 선택해서 대칭할 항목은 요놈 대칭 기준은 요 포인트 선 선택해서 확인. 저도 동적 대칭 복사를 써서 자꾸 해야 되는데 작업 빨리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꼭 대칭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습관이 참 중요하죠. 지능형 치수 선택해서 양쪽이 대칭이니까 한쪽만 치수를 넣어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mm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포인트까지는 55mm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중앙에 선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포인트랑 찍으면 이건 대칭 치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0 이렇게 입력하시면 완전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12파이짜리 구멍 4개가 이렇게 뚫리겠죠. 자, 그 다음에 피처에 가서 참조 영상의 기준면 선택을 하고요. 면을 요면으로 선택하는데 값은 70mm 하는데 오프셋 뒤집기를 해주십시오.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확인. 방금 만든 평면에 스케치를 다시 잡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각각의 공간에서 스케치를 따로 따와서 쓰는 경우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요 모서리랑 요 아랜 라인이랑 같이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걸 따서 이어도 되고 요 라인을 따서 이어도 되죠. 자, 근데 평면을 일단 숨길게요. 숨기고 얘를 수직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요소 변환 선택해서 일단 요거랑 같이 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끝점에 위치가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잡고 드래그해서 이쪽에다가 드랍하면 닫힌 프로파일을 바로 만들 수 있죠. 따로 그리지 말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고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 선택을 하면 자 옵션에서는 열고 다음까지 해야 되는데 얘도 방향을 바꿔야 되네요. 이거 선택해서 열면 받아주는 면이 있으니까 다음까지 해서 확인 하면 여기에 이렇게 단을 만들 수 있죠. 자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필렛들 피처에 가서 필렛 선택하고 수동 말고 이걸로 써볼까요? 또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값을 5R로 넣어주고
힐렛 익스포트에 추가 도구 이용해서 5R 주고 들어가는 것은 여기랑 여기 적용. 필렛은 무조건 큰알부터 드는 게 좋다고 했죠. 그냥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는 1R 넣어주고 요 위에 있는 선 선택을 하면 여기가 다 타지겠죠. 그래서 적용하면 1R이 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값을 동일하게 1R로 주는데 이번엔 요선 선택하고 요 바깥에 있는 엣지 선택하면 여기는 필렛을 안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용 확인하면 이렇게 필렛이 생기죠. 그런 다음에 얘도 등각보기로 바꾸고 저장하고 닫습니다. 자, 이번에도 새 문서 선택하고요. 하트 언더바 MM 선택해 주시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바탕화면에 7장 36번 연습 36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네요 저희. 그죠? 이 정도쯤 왔으면 아 뭐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도출 조금 하고 회전 조금 하고 쉘 조금 하고 뭐 업무에 대충 쓰면 되겠네? 그러고 좀 쓰다가 고급교육 가서도 좀 되겠네 했는데 업무에 쉽게 적용이 안 됐어요. 처음 배울 때. 그래서 반복적인 것 같지만 다양한 영상을 많이 그려보는 것밖에 슬릿캐드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앞서 말한 대로 아, 나는 좀 다른 스리드캐드에서 이런 기법 자체는 이제 익숙하다. 그런 분들은 연습문제 과감하게 넘어가도 되는데 푸는 거를 많이 권고해드립니다. 저도 다 겪었던 거라 또 잔소리하죠. 오랜만에 연습문제 다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혼자서 36 해서 저장을 하고요. 자, 얘는 라이트 플랜에다가 스케치 잡아줄게요. 그런 다음에 선 선택해서 원점 클릭하고 수평 수직 그릴 때는 75 입력하고 쭉 왼쪽으로 뺄 때는 100 입력해주고요. ESC. 그러면 여기만 지금 남았는데 진행형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mm 하면 완전 정의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도출 피처의 도출 선택하고 중간 평면으로 할 거고요. 40mm 주고 기준도 센터 설계고 두께까지. 자, 근데 여기서는 두께가 안쪽으로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반대로 하면 안쪽으로 잡히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에 위쪽에 바닥면에다가 스케치 잡고요. 원 선택해서 원 여기 중간에 미드포인트랑 일치하면서 4분점은 여기 끝점인.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그냥 완전 정의가 되죠. 이 상태에서 피처에 돌출 하시고 높이를 42mm로 하는데 방향이 위로 오게 방향을 이걸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하면 이렇게 합쳐지죠. 만들어진 요 위 평면에다가 다시 스케치 잡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소 변환 선택해서 이 평면 선택해서 확인하면 이 외곽의 원형 모서리선이 그대로 따이겠죠. 그리고 선의 중심선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면서 요 수평한 선 하나 거주세요. 그런 다음에
수직으로 바라보고 선 선택해서 요 선상에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고 수평하면서 일치하고,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요소 대칭 복사, 요것도 또 요걸 써야 되죠. 다시 써볼까요? 자꾸 습관이 안 들으니까 안 되겠네. 저도 동적 대칭 복사 선택을 하고, 원래 요 선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선 클릭하고 여기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속이 걸리죠. 그 상태에서 동적 대칭 복사 이제 끄고 요소 잘라내기 선택해서 어딜 잘라주냐면 지능형으로 하고 요 안쪽을 날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면 12, 이러면 대칭 치수가 돼버리죠. 이렇게 하고 피처의 도추 컷 선택해서 컷을 해주는데 깊이가 10mm 하면 이렇게만 남죠. 다음에 피처의 필렛 선택해 주시고 요거는 다시 수동으로 바꿔서 둥근 필렛 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은 요면 확인, 위에 면 확인, 돌려서 마지막 면 확인. 그럼 요렇게 들어가지죠. 그리고 방금 만든 요면에다가 다시 스케치를 잡고 살짝 돌려서 원 선택해주고 여기다 갖다 대면 센터 잡을 수 있죠. 선택하고 사이즈를 30파이 준 다음에 피처에 돌출 해주고요. 높이는 30mm 한 다음에 돌출해 주십시오. 나온 이 위에 면에 다시 스케치를 잡고 이번에는 원 선택해서 얘도 가까이 되면 센터가 잡히죠. 센터 마크 뜰 때, 일치 뜰 때 클릭해서 23파이 하고 피처에 돌출 해준 다음에 옵션에서 열고 곡면으로부터 오프셋 한 다음에 곡면을 먼저 요 아랫면 지정을 하고요. 값을 20mm 둡니다. 이거 우리 몇 번 썼죠? 여기가 20mm 남겨놓고 거기까지만 봇을 만들어 달라. 왜? 여기가 설계 스펙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설계 의도를 심은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이만큼만 돌출이 되죠.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엔 보스는 보스끼리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모르고 컷 작업을 해버렸죠. 컷은 컷끼리 모아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이거 우리가 한번 움직여봤는데 지금 얘네 컷 돌출 1과 파이 18은 얘네만 못 채죠. 얘네는 전혀 상관도 없고 자식도 아니에요. 그러면 드래그 얘를 잡고 드래그에서 이 D자 화살표가 뜨죠. 이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리고 컷 돌출 얘도 드래그해서 컷 돌출 4로 내려보세요. 습관 자체도 길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중간에 컷 요소를 모르고 작업을 했다. 근데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럼 이렇게 일단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뒤집고 편집하는 거는 또 뒤에서 조금 더 다뤄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같은 보스는 보스끼리 컷은 컷끼리 몰아내야 된다고. 이 필렛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특이하죠. 이거는 여기 형태를 먼저 만들고 센터 위주로 얘를 같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필렛을 한 거고 일반 필렛은 원래 마지막에 보통 넣죠. 자, 그럼 컷을 아래로 몰았고
얘를 살짝 뒤집은 다음에 피처에 가서 구멍 가공 마법사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는 카운터 보어를 써볼게요. 이명 우리 카보라 그러죠. 카운터 보어 안시메트릭 육각 볼트 사이즈는 M8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특정 공명까지 지금 이게 실제로 많이 하는 실수인데 관통을 해버리면 여기가 뚫리죠. 여긴 뚫리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옵션을 써요. 관통 말고 다음까지를 하면 이거 하고 이쪽으로 한번 다시 와볼게요. 정해놓고 위치에 가서 요 면을 찍은 다음에 호에다 갖다 대고 중심 마크가 뜨면 자 여기를 클릭을 하면 미리 보기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여기까지 내려가죠.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 유형에 가서 다음까지 말고 공명까지 선택해서 면을 선택을 해도 해줘도 되죠. 근데 뭐가 좀 가벼울까요? 참조 관계가 다음까지가 좋아요.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거면 이런 식으로. 근데 특정 요소까지 이 면이 꼭 중요하다. 여기까지 무조건 뚫려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지정을 하는 게 좋고 두 개 다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아래쪽은 뚫리지 않으면서 카운터 보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마지막으로 피처에 가서 필렛 선택하고 반지름은 2R로 주고요. 수동에 다시 부동 필렛으로 바꾸고 값을 2R로 주고 넣는 위치는 이 안쪽에 선택을 하면 다 탄젠시하게 타지죠. 여기가 여기도 선택을 하면 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근데 필렛을 나중에 여기를 넣으려고 했더니 얇은 피치에서 우리가 안쪽 바깥쪽 필렛을 원래 줄 수 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필렛이 우리가 안 줬죠. 자, 이 상태에서 도출 얇게 여기에 피처 편집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옵션 중에 우리가 안 썼던 거 요 코너 필렛 자동을 선택을 하면 원래 필렛을 줄 수 있었죠. 지금 아까 필렛이 안 타진 그 부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걸 UR로 넣어서 확인해 보세요. 오류가 안 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넣은 게 아닌데 앞서 모델링에서 탄젠시하게 모서리가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이 필렛도 파급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등각보기로 또 바꾸고 저장을 하고 닫겠습니다. 다음에 세문서 파트 선택하시고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에 본인 폴더에 7장 연습 37번 프론트 플랜에다가 스케치를 잡아줍니다. 잡았고 원 선택해서 사이즈는 65파이짜리 원을 그려주고요.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하고 옵션은 중간 평면 사이즈는 125로 하고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에 다시 프론트 플랜에다가 또 스케치 잡고요. 선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면서 대각선, 수직, 수평으로 거줍니다. 요 글때 일단 그거 나서 넣을게요. 이건 치수를 지능형 치수로 여기는 65 요선은 35 요선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90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각도를 125도로 합니다. 이러면 완전정이 될 거예요.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강대는 받아줄 수 있는 면이 있어야 되죠. 앞쪽과 뒤쪽. 그게 없을 경우엔 돌출에 얇은 피처 써야 돼요. 피처에 돌출 보스 베이스를 하면 프로파일이 열려 있으니까 자동으로 요 얇은 피처 옵션이 체크가 되죠. 옵션은 블라인드 말고 중간 평면을 하고 사이즈는 90mm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T는 10T 그리고 두께 방향이 이쪽으로 생기게 하고 코너 필렛 자동 체크해서 반지름을 육알로 넣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부 코너 알도 형성이 되고 두께도 잡히는, 나중에 필렛 안 하는 게 되게 편하죠. 다음에 피처의 필렛 선택해 주고요. 수동의 부동 크기 이걸로 바꿔주고 필렛 값은 12R로 넣습니다. 양쪽에 있는 이 모서리만 넣어주시고 확인. 다시 한번 엔터 눌러서 이걸로 해도 됐었네요. 자, 3R로 넣어주고 요선과 요선만 클릭을 해도 다 타주죠. 그리고 확인. 지금 3R 들어가요. 실제로 지금 여기까지 3R을 타는데 여기까지 넣어도 되거든요, 한 번에. 근데 만약에 저희 한 번 써먹었죠. 모서리 수가 굉장히 많아. 이것도 많은 편은 아니라 요 피처에다가 이 모서리를 추가하는 게 좋긴 한데 굉장히 많을 경우에 나눠야 되는데 그때 도구 누르고 감 넣고 넣는 게 아니라 저희 요거 유용하게 썼었죠. 예. 치수가 들어가 있는 요 면과 피처를 동시에 복사하는 면 선택하고 컨트롤 C하고 복사하고 싶은 모서리선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하면 바로 필렛 이렇게 먹는 거. 필렛 노가다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프론트 탑 라이트 얘가 딱 대칭이죠. 그래서 라이트 플랜 선택하고 선형 패턴의 대칭 복사 선택한 다음에 복사 피처를 요 통째로 다 가는 거예요. 돌출 얇게 필렛 요놈 앞에 것까지 미리보기 영상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대칭 복사 이렇게 만들어지죠. 저희 그리고 기준축 만들 때 임시축 활용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그걸 이용할 건데 평상시에는 임시축을 잘 안 꺼내 놓죠.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러면 항목 숨기 가서 이게 임시축이죠. 임시축을 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임시축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우리 요걸 쓸 거예요. 자, 피처의 참조 영상에 기준면 선택하고 평면을 모르고 안 꺼냈는데 플라잉 아웃트리를 열고 여기에 라이트 플랜 선택하면 1참조에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2참조는 요 참조 평면 임시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 조건은 직각인데 요거를 각도로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각도로 변경을 하고 값을 45도로 해보세요. 하고 오프셋 뒤집기 하시면 반대쪽으로 이거 많이 쓴다 그랬죠. 임시축을 지나고 기존의 이 면과 45도로 이루는 면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든 평면에 스케치를 잡아 주십시오. 임시축은 끌게요. 다음에 선의 중심선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고 수평한 선 하나 그려주고요. 이 평면도 숨기겠습니다. 필참 보이기 열어서 평면 숨기고
다시 중심선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면서 이렇게 대각선 그려주는데 길이를 180mm로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대칭, 동적 대칭 복사 요놈이죠. 얘 선택을 하고 대칭 기준은 얘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선 선택해서 요 일단 요 일치되는 부분 있죠. 클릭해서 대각선으로 긋고 대각선 긋고 ESC 눌러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동쪽 대칭 복사 해제하고 그러면 현재 요 선 길이는 대칭이죠. 그런데 요 선하고 요 중심선하고 평행 조건 주시고 그러면 이 기울기가 얘네로 인해서 결정이 나죠. 다음에 각도가 여기 아직 안 들어갔는데 여기도 중심점호 선택하고 접어놓아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어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은근히 이 대각선 기준으로 되어 있는 스케치 그릴 때 기하구속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여기 끝점에다가 드랍해주고요. 이렇게. 다음에 선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쭉 수평하게 임의를 그어주십시오. 그럼 이 선은 고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소 잘라내기 선택해서 저희 많이 쓰는 코너 선택해 준 다음에 요선과 요선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다음에 진행형 치수로 여기서부터 요거 각도를 75도 줄게요. 다음에 요 반지름은 20. 형태가 틀어지죠? 자, 틀어질 때도 방황하지 말고 이게 왜 틀어질까? 이 선이 아까 전에 대칭으로 걷는데 연장을 하면서 잘리죠. 그런 경우에 대칭 기하구속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같은 경우엔 얘랑 얘랑 다시 평행하게 해주면 요거는 평행하면서 여기는 대칭이 아닌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필렛 선택해서요. 반지름 값을 75 놓고 필렛 넣을 때 드래그해서 그냥 잡는 게 편하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드래그 드래그 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에 요 선에 중심선 선택해서 요 지금 교점이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선에 네. 선택하고 긋는데 싹 잡으면 이게 원래 수직이 잡혀야 되는데 요 수직 가상 유도선 이렇게 유도를 해주죠. 요 수직 하면서 요 포인트랑 일치하게 찍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 여기서 필렛 할 때 교점을 웬만하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기에 구속이 안 걸려 있어도 굉장히 활용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진행형 치수로 여기 끝점에서 여기 선까지의 치수를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얘는 75로 넣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유도가 요만큼인데 진행형 치수로 이번엔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에 원점 이때 수평 수직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넣으셔야 돼요. 지금 이 각도 맞춰서 다 대각선 타입으로 넣고 있죠. 사이즈가 180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실 겁니다.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선택해서 70
넣어주면 완전 구석 될 거예요. 꽤나 기하 구석이 복잡하죠. 이 순서를 꼭 지키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넣을 때 이게 기하 구석 넣다 보면은 어떤 걸 먼저 넣으면 되고 어떤 걸 먼저 넣으면 오류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순수 경험치긴 한데 그렇게 해서 많이 찾으십시오. 노하우를. 자, 다음에 저도 지금 치수를 하나 잘못 넣은 건 아닌데 불필요하게 더 넣었는데 180 치수가 지금 두 개죠. 이럴 필요가 없죠. 이게 코의 중심하고 원점하고 넣고 보조선 끝점하고 원점하고 넣었죠. 보통 호의 끝점을 어떤 호나 원의 센터를 같이 일치해줘서 치수를 줄이는 게 좋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180을 지우면 불안정 구석이 이렇게 살아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를 드래그해서 호의 끝점하고 일치해줍니다. 중심하고. 이러면 치수를 두 개 넣을 필요가 없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완전 구석이 다 됐고 피처에서 돌출 보스 매스해주고요. 옵션은 중간 평면으로 하고 20mm로 해줍니다. 양쪽으로 10mm씩 그럼 이렇게 들어가지죠.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옛날에는 쌍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저희 면 필레 썼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를 발음 잘해야겠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담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면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싹 이쁘게 넣을 수 있게. 그래서 피처에 필렛 선택하고 저희 계속 썼던 요 둥근 필렛 선택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넣었던 거는 옆면, 윗면, 반대면 그게 짝이 맞았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 면이 하나고 여기엔 다중면이고 뒤에 면이 하나죠. 이런데도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때 자 그냥 위에 있는 면 선택하고 오른쪽하고 이 중간에 있는 여기 복수 면들을 다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면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 면 선택하고 확인을 하면 지금 벌써 미리 보기가 되죠. 탄젠트 파급이라는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있거나 시작되는 면들이 탄젠트하게 돼 있으면 이게 파급을 해줘요. 근데 가끔 안 들어가 그러면 이 면이 탄젠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케치가 탄젠트할 수도 있지만 곡면도 탄젠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파급 여부에 따라서 탄젠트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만 클릭해서 확인하셔도 이렇게 한 큐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필렛 선택하고 R을 1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 선 선택하면 탄젠트니까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거의 다 돼가네요. 마지막으로 피처에 구멍가공 마법사 합니다. 선택해서 확인. 아마 여러분 요거 안 뜨실 거예요. 저는 프로그램을 버전을 여러 개 설치해놔서 그런 거고. 자, 카운터 보호 선택하고 규격은 매트릭으로 하고요. 다음에 육각 볼트 선택하고 사이즈는 M20으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관통으로 하고 위치 탭 선택하고 면 선택하면 반듯하게 세워지고 지금 굳이 여기 원이 여기 센터죠. 그래서 바로 왼쪽 마우스를 찍고 오른쪽 마우스를 찍으면 이렇게 관통되죠. 얇은 피처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예제죠. 자, 등각 보기로 바꾸고 얘도 저장하고 닫겠습니다.